복된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강사님께서는 예수교 연합성결회 부총회장이시고 신학박사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 성결의 복음으로 목회자들을 깨우시고 손수건의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귀한 이수진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연단은 축복이다 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로 영광 누려주신 연합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곳의 오른쪽에 예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에게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 녹화되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 성가대 회원들이 라이브로 찬양을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사모하는 모습을 듣고 볼 때에 참 기뻤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고 또 본인들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라이브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연습을 하면서도 서로 행복하고 기쁘게 연습하셨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역시 만빈의 성가대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지교 지방에서 열심히 차 타고 달려오신 우리 모든 지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또 주의주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만나시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일찍부터 도착하셔서 뭐 주차장 쪽에 잠깐 자리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대화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또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창립 40주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립 40주년 오늘 기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네. 40년을 맞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 생명다한 사랑으로 본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목자님 너무 뵙고 싶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만민의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손꼽
의라면 그 중에 기도가 빠지지 않죠.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기도가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너무도 감사하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입의 정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교회들이 기도 불이 꺼져 있지만 이 제단은 그리하지 않는데요. 아버지 주신 은혜이지만 원자님께서 기도의 제물이 되셔서 무릎 꿇어 살아오셨던 희생이죠. 네, 원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내 해외 모든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 일꾼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축전 외에 추가로 해외에서 보내온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나세 국제본부 호나스 곤젤레스 회장님, 온드라스 JBN 방송국 에스테반 한달 사장님과 해외 지교회 목회자 및 성도님들이 본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총 35개국 107건의 축전인데요. 지난주에 읽어드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창립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만민의 전 세계 성도님들,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제단을 세우시고 한 해 한 해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민의 역사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만민과 함께 하시며 사람의 측량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욱 소망 가운데 믿음의 행군을 하심으로 예비하신 영광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요. 또한 영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저에게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2022년 10월 16일 총회장 이재록 목사. 네,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천 체육관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또 이렇게 실내 체육관 대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또 뭐 손 가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오늘은 특별히 산부 행사도 갔기 때문에 일꾼들의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안내위원들 곱게 한복 입고 안내 보시니까 역시 만민 답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어저께 만난 것 같이, 예,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은 느낌보다 함께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어저께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행복과 기쁨으로 연말까지 또 잘 승리하시고요. 또 2023년도도 우리 창립 41주년을 맞기까지도 더 힘차게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참 바쁩니다. 이제 또 해가 일찍 떨어지기도 해서 저도 마음이 급한데요. 설교 빨리 마치고 2부 행사 보시고 또 3부 부스 행사 하시면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글씨도 뭐 여러분들 성구도 적어드리고 뭐 이렇게 곳곳에서 행사를 할 텐데 우리 인원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운영하기가 공간과 상황들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고요. 그나마 또 우리가 좀 약간 축제 같은 이런 시간을 선부 행사로 가졌는데 곳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는 또 2층 로비에 만들어진 사진 촬영 장소 또 사진전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요. 여기 체육관 내에서나 밖에서 뭐 이렇게 드시는 음식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사라든가 뭐 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은 광고는 드렸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둘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땀 흘려 가꾸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모든 곡식이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쓸모없는 쭉정이도 섞여 있고 탐스럽게 잘 익는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벌레가 먹어 버려야 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기 전 여름 끝자락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거나 또 아니면 한여름에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가꾼 그 과실들이 비바람에 떨어질 때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농부는 이런 것도 알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결국 열매, 튼실한 열매 알곡을 거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불볕더위와 폭풍우를 이겨낸 극상품의 열매들은 그 맛과 향이 매우 특별하여 온실 속에서 수확한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곡과 같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어떤 농부보다도 더한 정성과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는 이 마지막 때 알곡 중에서도 극상품과 같이 빛나는 영혼들을 거두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만세전에 당회장님을 특정하시고 때가 이르자 우리 교회에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혼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천국의 구분을 아는 신앙인은 얼마나 되며 또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잘 알지 못하는 천국 구분,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 대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만민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죽은 믿음, 산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참 목자, 정확히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좁은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 이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경제학 이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의 수는 소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신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실 분들이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자부심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극상품의 열매로 나오기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믿고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우리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아 우리 교회 이름을 친히 만민이라 칭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만민을 통해 극상품의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상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13명의 성도로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성전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첫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개척 후 하루에 대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 성전 건물 25평을 나누어 한쪽에 기도실을 만들고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하여 예배실은 약 12평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니 기도실이나 계단에 서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창립 예배 전날 건물이 지하층을 얻어 사택과 사무실은 물론 사찰방까지 지하로 옮기고 예배실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한층 넓어진 성전에서 성도들이 가득 찬 가운데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지요. 이후 우리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계속하여 이미 1983년부터는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했고 그거는 82년부터도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니까 개척하여 이내 얼마 안 돼서부터 항상 포화 상태로 성도들이 모여왔고 은혜로운 교회로 많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틈도 없이 더 넓은 공간을 찾아 성전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한 성전까지도 몇 개월 내에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성전 확장에 갈급함이 있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성장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된 1992년 2월에는 해외 언론을 통해 세계 50대 교회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 뜻과 섭리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꾸준히 영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 온 것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 또 그 건물 내에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채운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때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전이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할례를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이라는 이름처럼 만민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우리들이 불로 연단하여 얻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단의 연단을 통한 단련을 계속해 오셨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연단해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길을 달려옴에 있어서 혹 힘들고 벅찬 일들을 만난다 해도 낙심치 않고 다시금 힘을 얻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공격해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냥 아 나는 예언을 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선지자는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더더욱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원수마귀 사단은 회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악한 자들의 손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감히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예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잡히셨고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선과
진리만을, 사랑만을 가르치고 행하셨습니다. 나타나는 권능은 어느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가시는 발걸음을 옮기시는 곳마다 있는데, 그런데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계속 거짓 누명을 씌우고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간 경작 안에 항상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을 보면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회방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이를 회방하고자 개척 전부터 온갖 괴계를 동원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신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잠깐 몇 가지 굵직한 일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에 당한, 지금의 우리에 당한 일들 또한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1999년의 연단에 당회장님께서 꼭 축복의 연단이라 말씀하게 하셨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간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당회장님은 늦지막히 신학생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종으로 가시기 위해서이지요. 당회장님은 이미 개척 전부터 신학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과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사단은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회방하는 일들을 꾸며갔습니다. 신학생 안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기에 오해가 더해지면서 교수님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오해, 이 거짓 누명은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당회장님 스스로 내가 구세주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짓 누명이 그냥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계속 붙입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언제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거 놀라운 법능을 행하시고 성도님들이 당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다가 이제 초신자나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에 분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이게 헷갈리니까 당회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 당회장님은 이내 정정해 주세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주님께만 돌리라고, 기도해 준 나한테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까지 정정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전에도 신학생 때도 이 큰 권능이 나타나니 그런 거짓말을 만들고 또 모함하고 그것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당회장님을 제적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일절 변명하지 않으셨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학교 4학년 이제 1학기 끝자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방학이고 2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학에 그 사이에 있는 이 방학 7월 25일에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 신학교에서 지금 퇴학 위기예요. 신학교에 퇴학 위기에서 퇴학을 당하면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잖아요. 뭐 교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하신 섭리를 믿고 당회장님은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또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 이때 개척해라, 이때 창립해라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지금 상황은 개척할 수 없고 주의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도리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
함께 동기인 신학생들도 뭐 축하해 줄 수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13명의 성도로 개척, 아주 작게 개척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당회장님의 이 행하심을 아버지가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거짓 모략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10월 10일 창립 때는 당회장님을 오해했던 분들까지 창립 예배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졸업 때는 우리 교회에서 교수님들이 참여한 사은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오던 중 1988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회파하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신학교 또 스튜디오가 있는 그 건물에서 신학 우리 교회가 이룰 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을 주변에 퍼뜨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항상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어떻게 퍼뜨렸냐?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지역을 다 매입하고 해서 만민의 센터로 만든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들을 퍼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 이럴 때 막 꽹가를 치기도 하고 이런 예배와 교회를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정치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돼서 회방하였지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오직 선으로 대했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옆집에서 교회를 막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민교회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선대하고 도리어 싫어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가 가는데 막 물을 뿌리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 선으로 대하니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도 녹여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의 시간들이 공기가 쌓이고 나니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회방하는 그분들의 꿈에 두려움을 주게 하시고 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아 만민교회 회방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서로들의 표현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곳을 떠나서 구로동의 큰 성전으로 이전하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게 회방하고 어렵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선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지 않았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로동 성전으로 옮기고 계속하여 부흥할 수 있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그 후로 축복 가운데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던 중 1991년도에도 또 한 차례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회장님께서 전혀 근거 없는 모함으로 인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에서 파직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도 당회장님께서 스스로 구세주라고 한다라든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임재하신다라고 언제 다시 공중 강림하러 오신다라고 그 날과 그 시를 책자에 간증수기 책자에 기록해 놓았다. 근데 그거는 책을 한번 들춰보면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단에서는 그런 확인도 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를 잘못되었다라고 당회장님을 목사 파직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회방하는 일들임을 정확하게 영적인 치아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 파직이란 주의 종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교단을 창립케 하셨고 이내 교계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님을 순식간에 교계의 머리로 높여주셨지요. 연단이 왔을 때는 죽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부활이요 더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고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 역시 해마다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모함으로 인한 오해들은 사라져갔고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양적인 성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알곡이 되고 영적 장수로 나오기를 더욱 원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회장님께 개척 전 우리에게 주신 당회장님의 개척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라시고 또 주신 말씀은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갖고 또 알곡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찾는다면 그 수를 따져본다면 교회의 성도 수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많은 성도가 참믿음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만민교회는 많은 성도가 참믿음, 큰 믿음, 구원에 이르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더더욱 가장 큰 목표,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또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1998년, 99년도 예, 큰 연단이 왔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큰 시험이 허락된 것이지요. 이전의 커다란 시험들은 개개인에 대한 연단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연단이었기에 성도들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8, 99 연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우리가 빛의 속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나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개간되고 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한결같이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한 영적인 준비가 우선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짧지 않고 수십 년의 시간들을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셨고 이삭의 축복을 100세에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연단의 시간도 수십 년의 시간이었고 또 모세 또한도 그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연단 끝에 일어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사가 그제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40년은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이었으나 모세 선자를 보시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붙드셨다면 이제 그 연단의 때를 지나 변화된 믿음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년의 전쟁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 이 변화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만민의 재단에 와서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영으로 못 들어갔을까? 때로는 안타까우신 시간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인간 경작 이래 보니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또 중심을 가지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고 또 변개함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민의 이 역사 속에 이 긴 시간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목표, 새를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때그때 알곡과 축정이를 다시 한번 크게 키질하시고 알곡이 들어오면 또 그들로 새로 삶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변화됐는데 싶으면 또 키질하시고
이러한 계획, 섭리가 있었던 만민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98, 99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 전에도 우리는 98년도 참 행복하게 그거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아버지의 기사들을 많이 보고 98년도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연단이 시작되니 그러니 이 신기하게도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잃는 이들 또한도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엊그저께까지 권능과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비바람이 치니 또 알고 계신 줄 알았던 열매들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작의 역사예요.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앞서 서두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알곡인 줄 알고 나무에 잘 붙어있는 실과라고 생각했는데 가을 결실이 때가 되기 전 비바람이 불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98, 99년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신뢰와 참 사랑이 있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 어제까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우리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인지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떠난 영혼도 실족한 영혼도 있으나 변함없이 나타내신 권능의 역사를 보므로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한 영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98, 99년 연단의 시간을 선과 사랑, 믿음으로 행하신 당회자님께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더 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3월 5일 무한 단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2000년부터 진행된 해외 성회는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권능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되면 물론 직접 안수하지 않고 단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자리에 수만 수십만이 모인 수백만이 모인 그 자리에 당회장님은 그러니까 당회장님은 저 멀리 인도 성회 등이요 잘 보이지도 않으세요. 저도 그 해변을 돌았습니다만은 당회장님 설교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해변을 이제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분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더 갔다가는 당회장님 설교 끝나시고 이제 환자 기도하시면 환자들 치료받은 환자들 제가 확인하고 다녀올리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가다가 끝에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수백만이 모인 곳에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손을 벌려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되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귀머리가 듣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생생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뭐 운동장 야외 운동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하시는 중에 막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군중 위에 휠체어가 보여요. 뭐냐 휠체어 타고 계셨던 분이 기도받는 중에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데리고 모시고 왔던 그 휠체어를 타고 온 거동하지 못한 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휠체어를 들고 기뻐서 앞으로 이제 단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벌어지는 현장이었고요. 아 에이즈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에이즈 환자들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기쁘고 즐겁게 단에 올라와 간증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들고 목발을 버리고 안경을 던지고 뛰고 걷고 기뻐하고 또 이런 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때 방송을 통해서도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종과 문화, 종교를 초월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해외 선교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방송, 문서 선교 또한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에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도약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98, 99년의 연단을 오직 믿음과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신 당회장님. 그러니까 연단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었으면 더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은 축복인 것이지 연단을 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연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하는 해외 곳곳에서 당회장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이 선교의 복음에 감동받으시고 이 선교의 복음의 양떼인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학예 수련회처럼 이번에도 해외에서 오신다는 분들 저희가 다 막았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오시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내년쯤 되면 상황에 따라 오시겠다는 분도 이제 초대하고 해야 하겠는데요. 올해는 그냥 저희가 다 오시지 말라고 일절하니까 그분들도 여러 차례 연락해 오시는데 뭐 저희가 그렇게 양해를 또 코로나 상황도 전 세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사모함보다 더 깊게 더 크게 이 복음 권능에 대해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해외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연단은 축복이요. 연단을 통해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민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값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해외 성회 후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 당회장님의 만민의 목표였지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참인지 확인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변화되어야 할 것도 많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 싫고 더러우며 선과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더 사모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그런 대화를 자주 합니다. 당회장님과 함께했던 그때는 목자님 행하시는 선과 사랑과 진리의 행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냥 아 그래 너무 좋다 그리고 나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회장님을 뵐 수 없는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총과 총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내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회장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행함으로 그 전까지 이루었나 싶은데 이루지 못한 것은 또 다시 이루게 되었고 또 아 당회장님의 선과 사랑 진리 이 성계를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좋았구나 라고 머리로 알던 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당회장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선이 좋고 성결돼야지라고 바랬는데 직접 내가 교회 연단일 때를 만나니 내가 선을 행하는가 사랑을 행하는가 믿음을 고백하는가라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1년 2년 3년이 지나니 아 당회장이 그래서 누누이 변개하면 안 된다 하셨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하셨고 선은 사랑은 선의 단계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마음에 조금 더 감정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노력하고 힘써 가르쳐 주신 선을 진리를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온전히 변화되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올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불가능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순교의 신앙으로 충성하였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였구나. 역시 내 목자가 양떼를 잘 가르쳤구나. 기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실전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개척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연단이 클수록 이후의 열매는 더욱 풍성했으며 원수막의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후에 만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시기 위해 영적 장수로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재단이 걸어온 40년의 세월 속에는 한순간도 의미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너무나 큽니다. 교회적으로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영적 장수로 나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한 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민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전보다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만민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 아버지의 영광 목자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나 마음껏 전세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 또한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더 믿음 으로 행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전 세계 위에 떠나며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의 교회로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을 드리는 시간.